근데 문체부는 오전에 정치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전시한 것이 행사 취지에 맞지 않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늦은 밤이 돼서 승인 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문체부의 행태들이 형식적으로 절차상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문체부의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민적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입장이에요. 장관님, 사과하실 의향 있으세요? 누구보다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보다 창작의 자유에 앞장서야 할 문체부 장관입니다.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은 스스로 옷을 벗는 것도 문화예술인과 국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장관께서 사퇴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입장을 표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장관께서 국정감사 질의를 만약에 표명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도 장관님한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과하실 의향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